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체크 마지막 키워드는 갈등 중계만 집중한 5.18 민주화운동 보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5.18 기념재단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갈등 중계에만 집중한 보도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언론 모니터 보고서 같이 보시죠. 지난 5월 한 달간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5.18 관련 보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정치인의 5.18 행사 참석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캠페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의 순이었는데요. 진상규명과 증언, 기록에 관한 보도는 5.3%에 그쳤습니다. 정치인 5.18 행사 참석 보도의 경우 선거 전략을 일컫는 용어로 보도하며 여야 경쟁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한 보도 역시 헌법 수록 촉구와 여야 갈등에만 집중했을 뿐 취지를 자세히 다룬 보도는 없었고요. 이륜차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단속 사실을 전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제목에 5.18 전야, 5.18 광주, 5.18 기념일 등을 포함해 보도한 언론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언론사들이 클릭 유도하고 관심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내용만 보도한다고 하는 선정주의,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5.18의 원래 목적이 뭔지,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도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 기자의 미디어체크 차윤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